네, 이제 간접화법의 마지막. 우리 지금까지 다고 하다, 그 다음 뭐 배웠어요? 냐고 하다, 그 다음에 라고 하다를 배웠어요. 그죠? 여기는 다고 하다는 다시 한번 확실히 복습이에요. 일반 문장. 그죠? 냐고 하다는 했냐? 밥 먹었냐? 의문. 그죠? 라고 하다는 해라, 하세요. 그죠? 이거는 명령이나 뭐예요? 요청. 요럴 때 요거 썼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건,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해요. 같이 하자. 자, 반말은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고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청유는 청유 또는 권유. 권유라고도 해요. 권유. 같이 하자.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유나 제안을 전달할 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하는 거 아니면 같이 하면 좋겠어요. 같이 가요. 이거 권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반말이 돼요. 나에게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같이. 그러니까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뒤에는 그냥 높임 표현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아, 아버지께서가 됩니다. 네. 이게 오타가 났는데, 아버지께서 같이 우리에게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같이 외식을 하자고 내가 말을 한다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께서가 됩니다. 친구가 나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외식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해요? 현재 동사 자고 하다예요. 그죠? 자고 하다에는 현재 동사에만 쓸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네. 예문을 한번 봅시다. 데니 씨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나에게 같이 저녁 먹어요. 같이 저녁 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녁 식사. 그죠? 데니가. 그래서 먹자고 했어요. 됐죠? 그 다음, 남자친구가 내년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나에게. 그죠? 남자친구가 이거는, 여기에는 나에게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에게 내년에 결혼하자. 우리 같이 결혼하자. 혼자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고 했어요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남자친구가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어요. 이러면 큰일 나죠. 네,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생이 같이 게임을 하자고 했어요. 게임. 형, 아니면 뭐 언니. 아니면 뭐 누나 같이 우리 게임하자 게임해요 이거죠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자고 했어요 그다음 친구가 같이 자전거를 타자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자 먹다 받침 있어도 타다 받침 없어도 똑같이 자고 하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자전거 타러 가요 자전거 타러 가자 이거죠 타자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연락하지 말자고 했어요. 막 화가 나면 우리 연락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연락하지 말자가 돼야 됩니다. 연락하지 말다가 기본형이죠.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자. 말자고 했어요가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아까 수지 씨가 왜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어요? 내일 백화점에 같이 어떻게 해요? 가다. 그러니까 가자고 했어요. 그렇죠? 했어요라고 묻었고 아까 과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도 했어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자고 해요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오늘 영화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친구가 바빠서 오늘 어떻게 해요? 친구가 바빠서 오늘 못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고를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이니까 오늘 가지 말자. 왜? 바쁘니까. 친구가 바빠서 오늘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나 원인에 니까를 써도 같아요. 친구가 바쁘니까 오늘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미카 씨가 고향에 돌아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미카 씨가 고향에 돌아가니까 네, 송별회를 하자. 우리가 어디 떠나는 사람이나 헤어질 때 같이 밥을 먹거나 술 한 잔을 하거나 이런 것을 송별회라고 해요. 그 보내는 것을 그 보내고 또 이별하는 것을 어떤 그 뭐죠? 뭐 축하는 아니겠지만 기념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송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새로 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밥을 먹는 건 환영회라고 합니다. 환영하다. 됐죠? 그래서 미카 씨가 고향에 돌아가니까 송별회를 하자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니까 뒤에는 높임말을 쓴 거죠. 자, 그러면 토픽 형태로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가 나에게 같이 영화를 어때요?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자고 했어요가 바로 되죠. 근데 친구가 나에게 같이 영화를 보아도 보았지만 볼만하다고 나에게 같이 네, 요거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같이가 되기 때문에 같이랑 우리 같이 친구랑 나랑 그런데 볼만하다고는 말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친구가 나에게 그 영화를 뭐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영화가 볼만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같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자, 같이 보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보자고 했어요가 됩니다. 네, 그러면